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2015 에로의 크라이메트 썸 오프라인 결승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원주 백설공주 대 김인에게는 김포팀 현재 1대1 동점인 가운데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 팀이 이번 오프라인 결선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시종일관 계속 우리 원들 백설공주가 좀 밀어붙이는 경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김인혜기맨 김포가 기적 같은 역전을 만들어냈을 뿐 초반 라인 전기량이나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에서는 확실히 우리 원들 백설공주가 예, 훌륭하다라는 거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점에는 역시 정글러의 기량 차이가 살짝 있지 않나. 넥구 선수는 초반에 날카로운 갱루트를 보여준 반면에 틈에 선수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점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경기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누가 이번 서머 오프라인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마지막 경기입니다. 픽빈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파란색 진영이 우리원딜 백설공주고요.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김이 네개면 김포팀입니다. 그런 그렇죠. 내구의 초반 어떤 갱킹 루트 설계 이런 부분 정말 부담스럽다고 선수들도 느낀 것인지 렉사이를 배내려버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모두 다 내구 선수의 렉사이에 의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리드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빠르게 배내를 했네요. 야쏘가 사실 제일 궁금하죠. 이걸 배내를 할 거냐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번에는 레드사이드니 야쏘를 시켜야. 그리고 에코 미드넥서스에게 주지 않는 개념으로 가져왔으나 사실 본인들 재미를 못 봤어요. 네. 자, 이거 렌가와 야소 둘 다 살았기 때문에 한층표는 무조건 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다른 카드를 꺼내 올 수도 있고요. 야소는 어찌됐든 예. 이렇게 되면 브라움이 칼픽. 그렇죠. 코리아 넘버원 섭 선수가 이제 브라움을 굉장히 잘 다루고 또 숙련도 또한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모두 다 브라움이 벤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벤이 풀리자마자 그냥 빠르게 가져왔죠.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픽이기도 하고요. 베인과 마오카이. 자, 베인은 픽이 됐어요. 상대가 브라움을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캐리력 있는 원딜러 가져가는 하면서 브라움을 이제 지키는 구도가 나올 수가 있고 베인 같은 경우에는 좀 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조합 자체를 저렇게 되면은 원딜을 코그모 같은 거를 가져가는 방법이 남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확실히 나중에 이제 베인이 좀 딜러키 힘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코그모도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라이브 선수가 또 자신 있어 하는 트리스타나도 충분히 꺼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뭐 브라움 루시안 같은 걸로 본 라인을 강하게 가져가든가. 애쉬. 애쉬가 확실히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는 베인을 찍어 누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얼음 조합이에요. 그렇죠. 헤카림까지. 거기다가 또 슬로우도 굉장히 많은 조합이기 때문에 이거 베인 한번 잡히면은 끝없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김인에게면 김포 1경기 기적과 같은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만은 1경기 2경기 모두 내용적인 측면을 이렇게 서포트 캐넨까지. 그렇죠. 이게 꽃이 피는 그날 선수가 이제 스크림에서 캐넨을 정말 많이 플레이했어요. 8강도 그렇고 4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캐넨을 이번에 서포트로 기용했네요. 캐넨 서포트 자체가 뭐 유리할 때 들어가는 건 물론이거든요. 맞바다 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 뭐 이미 사실 경기들에서 증명이 됐고 뭐 롤챔스 보신 분들은 특히나 애쉬 물어주기는 캐넨의 위력도 한번 확인을 했었죠. 카타리나는 살짝 애매하죠. 왜냐면은 카타리나의 궁극기를 끊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배치기도 있고 술통 폭발 아니면 마오카의 비전 강타도 있기 때문에 카타리나 살짝 애매한 감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뭐 캐넨의 예, 소용돌이까지 생각을 했을 때 카타리나는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지금은 아지르가 어떻게 보면 베스트죠. 그렇죠. 공이면 공, 수면 수. 양쪽 전환도 좋고요. 상대방이 막 파고 들어올지라도 우리 팀 조합도 파고 들어가는 조합이기 때문에 아지르가 포지션만 잘 잡으면 정말 이제 무한정으로 데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조합을 짜왔네요. 자, 아지르와 자르반을 선택해준 우리 원딜 백설공주 팀입니다. 네. 오리아나. 오리아나를 오히려 본인들이 마오카이와 캐닌이 들어갔을 때 네. 오리아나의 충격파 연결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네요. 대신에 문제는 기존의 경기 내용들을 생각해봤을 때 오리아나는 굉장한 좀 예, 불안 요소 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라인전 자체를 미드넥스 선수가 항상 예, 티시 델리 선수 이겼거든요. 이건 팩트예요. 그렇죠. 근데 아지르 대 오리아나 구도 역시 아지르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거는 또다시 미드 중심으로 게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좀 그런 리스크가 있는 픽이에요. 아지르와 오리아나의 라인전 구도를 놓고 보면 아지르가 6이고 오리아나가 4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넥구 선수가 미드 쪽을 한 번만 커버 플레이를 쳐준다면은 미드 넥서스 선수가 다시 한번 미드 주도권을 잡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네, 1, 2경기 모두 넥구 선수가 사실은 미드 집중적으로 초반에 많이 노려줬었고 그것 때문에 넥서스 선수가 또 더 파괴시켰던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확실히 이번엔 팀의 선수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팀의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되는 팀이 바로 오프라인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요.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오늘 경기 내용 자체는 우리 원딜 백설공주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1경기에서 보여줬던 이 김포팀의 단단함, 조직력 분명히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우리 밴들 백설공주팀일지 아니면 김이 내게면 김포팀일지 마지막 3경기입니다. 3경기 시작하죠. 자,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우리 원딜 백설공주팀이고요. 이쪽 빨간색 진영이 김이 내게면 김포팀입니다. 라인 사업은 오늘 한 경기도 나오지 않았죠? 보통은 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번 경기만 놓고 봤을 때 라인 수업을 하면서 베인의 성장을 조금 바라보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마오카이와 헤카림이 라인 수업을 했을 땐 헤카림이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있고요. 걔는 골드 1위. 일단은 넓게 퍼져 있습니다. 탑라인들만 지금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저 이거 알고 있어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브라움의 동상 한번 맞으면은 그대로 뇌진탄 펀치 들어가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과감한 플레이는 자제하는 게 좋죠. 일단 오히려 인베이드 방어에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이네요. 아마 서로 뭐 그런 리스크 있는 플레이는 하지 않겠죠? 네. 정글 동선 중요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모두 다 내꾸 선수는 살짝 정글 동선을 꼬아가면서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에 날카로운 갱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안 보여준다는 이제 보장은 없거든요. 자르반으로 만약 그런 시도를 한다면은 예, 선레드 이후 미드 아예 그냥 미드 2랩갱이나 아니면 카정가는 뭐 이런 게 있겠죠. 바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자, 헤카림의 위치를 발견을 네. 했고 이거 뭐 먹는 거 보겠다는 게 사실 본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그렇죠. 확인하는 정도겠죠. 자, 그리고 자르반은 역시 버프 시작. 장타 안 쓰고 버프입니다. 썼어요. 네, 먹었네요. 네. 자, 그럼 과연 이 뒤의 움직임은 어? 이거 오리아나가 네.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방금 전에는 큰 거 먹는 거 견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저 말씀드린 이래 보킹인가요? 네, 바텀 와드가 있어요. 그렇죠. 발견했습니다. 자르반의 위치를 알았어요. 네, 여러분 자르반 헛걸음. 그리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오리아나도 좀 몸을 살릴 것이고 자연스럽게 바이게로 연결시키네요. 네. 아, 그리고 헤카림이 요즘에 탑 중에 이제 초반 정글링 좀 잘 되는 탑들이 이렇게 두 군데를 다 먹는 플레이까지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늑대까지 먹고라는 먹기를 합니다. 물론 저런 식으로 이제 탑라이너가 두 개의 정글 캠프를 먹으면은 탑 쪽 주도권을 잡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정글러가 고통을 받거든요. 자, 이래 저 베인이 1레벨이에요. 이제 1레벨 찍었습니다. 야, 아파요. 그렇죠.
골골로 데미지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고요. 골골도 급하게 쓰는 게 아니라 상대 1렙 찍고 어차피 반격할 거라는 거까지 다 계산해서 천천히 썼죠. 그렇죠. 자, 자르반이 아까 전에 성공 못한 바텀빙 좀 다시 한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소 참 별로 안 먹습니다. 이게 60초 하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계산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좋은 타이밍에 바텀으로 내려왔어요. 와드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상대가 근데 워낙 견제를 많이 당해서 앞으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지 마. 자, 일단 자르반. 아, 이거는 예. 약간 쿨 전멸. 네,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켄의 전멸을 빼는 데서 만족합니다. 그나마 나인 건 브라움도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양팀 서포터들 전멸을 교환하는데 그쳤네요. 미드에서 역시 주도권 가져오고 있죠. 아지르 저 라인을 밀고 있는데 이거 전멸 배치기 잘 들어갔어요. 자, 레드 잘 빠졌네요. 뒤쪽으로. 네. 반응 좋았습니다. 오히려 전멸을 먼저 쓰면서 확실하게 안전하게 빠질 수 있는 선택 좋았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블루버프를 늦게 챙겼거든요. 자르반이. 자, 그런데 자르반 왔어요. 자, 자르반 왔어요. 발견했고 체력이 그런데 좀 없습니다. 미드라이너가 없기 때문에 네코 선수도 과감하게 들어가진 못하고 있죠. 전멸 싸움? 어? 먹었어요. 들어가서 먹었어요. 해치기 실패. 점화 썼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빠져주는 우리언들 백스 공주 보티오. 자, 바텀에서도 치열하게 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CS 상황이 확실히 베인. 네. 접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방금 전 교전에서 이득을 챙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베인은 힐이 빠진 반면에 애쉬는 힐이 살아있다는 거겠죠. 양팀 서포터 모두 다 스펠을 교환했고요. 결과적으로 좀 김인혜 맹기포가 안 좋았던 게 억지로 맞받아 치다가 점화 힐을 다 쓴 꼴이 됐거든요. 그렇죠. 브라움의 강력함, 존재감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캐넨의 견제가 좀 짜증나긴 합니다만은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매날리기 확인했죠. 자, 그라가스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CS는 12개 차이. 그라가스가 이제 동성이 노출이 돼가지고 한번 뒤쪽으로 빠질까 싶었습니다만은 자르반이 왔어요. 예측으로 넘어왔거든요. 자, 자르반이랑 만났어요. 자르반이랑 만났는데 놓고. 자, 라이브 스톤 걸리고 오히려 역으로 캐넨 노리죠. 캐넨 전멸 없거든요. 아, 캐넨 전멸 없어요. 에어건 안 당해도 그냥 죽네요. 아, 그라가스도 위험해요. 지금 확실히 들어올 거면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 동상 맞추고 평타 평타 위험합니다. 자, 일단 에어건 들어오고 평타 들어가면 내 팀 먼저 터지고요. 글쎄요, 자르반과 지금 동시에 마주치자마자 본인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냥 빠졌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선수들이 보는 건 캐넨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럴 거였으면 그냥 애초에 네, 그냥 뒤로 빠졌어야 됐는데. 네, 자르반과 마주쳤을 때 그냥 빠지는 게 좋지 않았나. 뒤늦게 오히려 합류를 하려다가 킬을 하나 더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르반과 브라움이 각각 1킬씩을 가져갔어요. 거기다가 그라가스가 초반에 미드 쪽에 뭐 전멸 배치기로 힘을 실어준 건 맞습니다만은 CS는 오히려 아지르가 앞서고 있고요.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죠. 6레벨 데일리 선수 아군들의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오리아나가 뭐 크게 밀리지 않고 파밍을 하고 있다 정도? 예, 그거 외에는 좋은 소식이 아예 없죠? 그렇죠. 이거는 잘 해주고 있어요. 탑 쪽은 뭐 거의 그들만의 리그고요 지금은. 서로 굉장히 아프시네요. 서로 가더라도 필각을 보긴 살짝 애매하죠.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오리아나가 압박을 심하게 하긴 하는데 압박을 심하게 주기만 할 뿐 그걸로 이득을 전혀 못 봐요. 아지르가 오히려 CS를 더 잘 챙겨먹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압박을 넣어준과 동시에 CS도 잘 챙겨야 그게 완벽한 건데 지금 압박만 넣어주고 있고 자 이거 자르반 넣는데 자르반은 이제 반대 있었거든요. 브라움이 한번 올라와 보죠. 자, 브라움이 올라왔는데 방금 전에 캐넨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거 줍니다. 빠지네요. 와드로 체크가 됐어요. 꼼꼼합니다. 캐넨이 번개주 쓰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
뭐 그라가스라던가 케넨, 오리아나가 방금 전에 상대 정글 레드 쪽에 들어가면서 시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자르반의 동선이 살짝 이제 힘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 시야 와드가 끝난 다음에 자르반이 갱킹을 가도 좋진 않거든요. 아, 벤 괴로운 라인 상황.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바텀과 미드 쪽에서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백설공주 팀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흘려보낼 것 같습니다. 본라인이 그리고 이제 애쉬가 궁이 장전된 상황, 베인은 정화가 아니고 이거 언제든 예 한방이 열릴 수 있다 보니까는 지금은 김내겸의 김포 입장에서 살릴 수밖에 없죠. CS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20개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베인이라 하더라도 극복하기 힘든 차이로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방금 전에 메날리그가 굉장히 매서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레드 버프, 상대방의 레드 버프 쪽에다 날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라가스가 어느 정도 위쪽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레드 버프 챙기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겠죠. 쪽. 정글러들 서로 좀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와딩이 잘 돼 있다 보니까는 지금은 그렇죠. 갱킹을 섣불리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텀 쪽은 지금 거의 주도권 완벽히 빼앗겼죠. 아 이거 자 이번엔 알고 있어요. 방금 전에는 바에게였기 때 이제 두 번째 경기 때는 바에게였기 때문에 시야가 안쪽까지 안 보였던 거지 이번에 시야 와드거든요. 자, 보입니다. 장이 돌아왔나요? 빠집니다. 네 이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받아 토스 먹나요? 자르반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챙겨가야겠죠. 레드팀 이거 스톡으로 밀면서 자 일단 마오카이 테레포트 자 끊어버립니다. 오늘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힘든 와중에서도 김민혜민 김포는 아까부터 보면은 드래곤을 또 참 잘 먹어요. 저 드래곤이 1드가 2드가 되고 2드가 3드가 되고 이런 게 안 되는 게 문제죠. 어 타워체로 또 벌써 자 왔어요 왔어요 캐넨! 아 근데 이거 헤카림 순간이동 헤카림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맞죠? 무리하지 않습니다. 와드 위치까지 좋았기 때문에 캐넨이 뭐 전멸 궁극기로 이니시에이팅 연다고 할지라도 살짝 위험한 상황이 나올 뻔했죠. 네 그럼 베인이 템이 진짜 꼬였네요. 빌저터가 못 나오고 네 단검 두 개 단검 두 개입니다. 반면에 애쉬는 일찌감치 BF 대검을 구매하고 라인전 펼치고 있어요. CS 차이는 30개까지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베인이 아까부터 파밍을 하려고 하면은 브라움이 앞에서 불굴로 버텨주다 보니까 그 데미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요. 이 코리아 넘버원 섭선수의 브라움 확실히 네. 상대가 밴을 할 정도로 그렇죠. 단순히 뭐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상대를 잘 괴롭혀주고 있어요. 그럼 사소하지만 중요한 그렇죠. 공수 전환에 정말 능하고 코스 피는 거나 해서 자 애쉬 궁극기 나름...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베이 또 네. 앞으로 못 나오죠. 나름 캐넨을 들고 오면서 좀 반전을 깨봤는데 브라움의 방패를 뚫지를 못하네요. 일단 자르반 확인했습니다. 장신구 돌렸어요. 사실 브라움 보고 지금 고른 캐넨 서포시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지금 바텀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베인이 뭐 6레벨 때 결전의 시간 배운 다음부터는 라인전 주도권을 잡아가기 쉽다고 뭐 다른 해설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CS 차이도 50개가량이 나고 있고 아이템에서부터 격차가 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그라가스의 동선이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텀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자 오리아나가 내려오려고 하나요? 지금 자르반이 일단 먼저 대기하고 있는데요. 어 이거 더 이상 커버 없으면 밀립니다. 이거 베인 집으로 가면은 포탑도 밀리는 건 당연하고 CS 차이 지금 5, 60개가량 날 수도 있거든요. 급할 거 없죠. 계속 라인 네 디네이 시킬 건 네. 최대한 시키면서 프리징 하죠. 그래서 천천히 밀고 있습니다. 데카림도 뭐 큰 CS 차이 없이 좀 무난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바텀 빼고 전 라인이 다 무난하죠 지금. 아 바텀 완승입니다. 완승. 네 CS 50개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빈스터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복공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애쉬는 집으로 견하면은 나오죠. 무한에도 어, 나오겠는데요. 거의 1900골드 이상 축적해놨어요. 거기다가 일부러 포탑을 안 밀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앞서고 있는 거 아니까 계속해서 흔들면서 바텀 주도 그냥 확 휘어잡겠다는 생각이 눈에 보이네요. 아 이거 그냥 탄핵검으로 올릴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네.
같은 선택 한번 꼬았네요. 지금 당장 어차피 화력 싸우면서 밀리지도 않다 보니까 그렇죠. 느긋하게 갈 수가 있죠. 월시 자체가 크리티컬. 와, 아주 또 좋은 시너지가 있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배는 진짜 세워라 내워라 쳐야 되고, 애쉬는 그냥 몇 방 쏘면 네. 라인 클리어가 되거든요. 저런 베인이 한타 때 세탁하기도 쉽지도 않은 게 딜이 약하니까 세탁이 안 돼요. 맞습니다. 뭐 아무리 베인이 뭐 은화살로 데미지 넣어준다고 할지라도 일단 안 보여요? 자, 와드가 안 보이는 와드치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아이템이 갖춰진 상태여야지 그것도 가능한 건데 지금은 아예 안 되죠. 핑크 와드가 서로 못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킬은 역시나 네. 안 나는. 물론 난다라면은 헤카림 쪽이 점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자 우리아나도 같이 내려왔죠. 이렇게 되면 미드 쪽이 빕니다. 어? 이거 무조건 이득 봐야 돼요. 근데 몰랐어요. 자, 가면 안 돼. 가야 돼. 자, 공 달고. 자, 일단 너무 늘었어. 근데 공 들어갔어. 자, 억지로 억지로. 진짜 억지로. 잘 막았어요. 자, 그래도 죽여봐. 딜이. 여기까지. 근데 이게 네 명이 온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은 이득을 챙겨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명이 오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다른 라인에서 각각 뭔가 해주겠다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죠. 이거를 김인혜군 김포가 투자 많이 했는데 이득 본 게 맞습니다. 아직도 직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자, 이거 민담이 얘기가 달라진데 자, 자르반 들어왔고요. 자르반 조금 무리 아닌가? 완전 무리했어. 완전 무리. 약간 무리했는데 헷갈리 완전. 자, 대박! 이거 쌉쳐버리네요. 자, 마오카이 전멸이 있긴 한데 이거 힘들죠. 스타트몬반이 좀 희생을 하면서 아군에게 많은 이득을 챙겨줍니다. 자, 헤카린 돈 있으면 스킬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미드넥서스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안 당해요. 레드버프. 야, 많은 이득을 챙겨오네요. 사실 이 김포팀에서도 이대로 가면 우리가 좀 힘들다 네. 해서 바텀 쪽에 힘을 빡 줘서 결국에는 이득을 정말 조금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치는 우리 먼저 백설공주 거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욕심이 여기서 돼요. 자르반이 대결포트를 묶어줬고 위쪽에 헤카림이 텔레포트를 타고 넘어왔거든요. 각도 게다가 여기서 아주 황제 지형이 다 들어왔고 포탑 어그로도 지금 다 막고 있죠. 예술이었습니다. 욕심낸 게 뭐냐면은 저 타워를 밀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올 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 타워 밀었어도 상황은 최악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베인이 파밍을 못해요 그 뒤로. 맞습니다. 저 일단은 물럭 공으로 슬로 넣어줬어요. 캐넨 합류했고요. 그러고서 왔는데 자르반도 있어요. 자르반도 있어요. 자르반이 있고 불굴로 버텨주네요. 오 근데 CC가 들어왔어요. 좋았네요. 달라지죠. 베인한테 킬 양보해주고요. 이거 베인 근데 2킬 먹었어요 아까 킬까지 합쳐서. 자 이렇게 서서히 쫓아가야 됩니다. 이거 브라움 없기 때문에 드래곤도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김인혜경을 믿고 이거는 오기 힘들죠. 우리언들 백설공주는 일단 먹었어요. 수적인 차이가 있고 자 그래도 1, 2, 3경이 통틀어서 가장 나쁘지 않은 초반 분위기. 사실 이 정도 분위기였으면은 그쵸. 1, 2경기는 맞습니다. 예.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고작 3000골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모두 다 진짜 백설공주 선수들이 주도권 잡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합니다. 미드 CS 차이가 5개밖에 안 나요. 얼마 나지 않습니다. 케넨이 먹은 거 빼면은 4개밖에 차이 안 나고요. 네. 어쨌든 김포팀 힘내고 있어요. 사소하지만 계속해서 이득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케넨 서포시거든요. 전멸 빠졌습니다. 전멸 없는 케넨이에요. 잘 잘랐네요. 자, 거기다 브라운 레지스터 펀치, 빙한균형 에어본까지. 근데 이거 레지스터 펀치 패시브가 안 터지네요. 아, 한 방이 남았는데. 마지막 우리아나 체력이 간당간당합니다. 베인은 일자리 잃었어요. 네, 이거 막느라 네. 쫓아가는 동안. 반전 버그 같죠? 네. 네, 아까부터 저는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자리에. 거기다가 지금 베인이 2킬 먹은 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자 일단 아직도 토스 황제증 있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 그리고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애쉬 화살 날아올 수 있어가지고 베인이 잘 큰다고 할지라도 아지르가 모래병사 몇 마리 세워놓으면 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안 나옵니다. 자 마법의 수정 자 포탑 세워놓고 미드 2차까지 압박을 해주고 있는
우리 원대 백설공주팀 무한의 대검 나왔습니다. 이씨 개인이 2킬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지금 CS 차이가 50개가량을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대 차이는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고요. 상위 공까지 생각을 하면은 본드 차이는 예 조금 이게 쉽지가 않죠. 빨간 팀의 풀 카드 파괴되었어. 점마 돌아오는 카림 마지막 마법 카드 지금은 팀이 잘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자 일단 탑 쪽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애쉬가 대세가 되면서 프로 선수들도 그러니까 어떤 피지컬이 뇌지컬을 앞서는 재밌는 상황이 되면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맞아도 되는 마법의 수정화살도 선수들이 요새 전멸로 피하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제의 경기였어요. 네, 당장 그랬었죠. 네, 미드와 원딜러들이 전멸이 빠진 걸 보자마자 발언을 가는 네.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법의 수정화살 한 방에 이제 두 명이 동시에 전멸을 쓰는 그런 경기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결국에는 그런 순간적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건데 뭐 좀 빛나는 얘기를 쓰면 저는 아지르의 저 스킨과 애쉬도 궁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지르가 Q 한번 쓸 때마다 뭔가 화살이 날아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강력한 화살. 네, 뭔가 애쉬궁 느낌이 슥슥슥 들거든요. 자, 자르반 오자마자 그냥 막 따라가요. 알랄랄랄랄라 지금 계속 누르는 거죠, 저럴 때. 네, 아 무슨 알랄랄라 어디 아마존 수장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알 계속 눌렀는데 아무래도 대격간 사거리가 닿지 않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많이 공감되죠. 네네. 심지어 제가 자르반을 즐겨하는 유저가 아닌데도 공감이 되네요. 자, 어설픈 대치는 마법의 수정하는 살 이니시에이팅과 같다. 어? 자, 먹으려고? 어. 아네 아까 같이 결국에는 캐넨 공 달고 마오카이 들어가서 막 다 달려드는 그런 이니시에이팅 김인혜 게임의 김포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차라리 레드팀 이제 김인혜 게임의 김포 선수들은 싸우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오리아나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아이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충격파 5인궁이 들어가도 완벽한 데미지를 넣긴 살짝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무난히 성장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죠. 최대한 버티고 버티다가 드래곤 인스테까지 챙겨놨기 때문에 다음 드래곤을 주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버티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글로벌 골드 5000 골드 차이. 굉장히 무난한 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와는 조금 다른 구도로 흘러가고 있죠. 사실상 이 두 팀의 경기는 글로벌 골드가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결국 한타 집중력. 조합의 밸런스. 그러니까 골드라는 수치만 이렇게 딱 빼놓고 보면은 레벨을 저희가 좀 참고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좀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은 라인에서 2렙 3렙 차이가 나는 라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1렙 정도가 1레벨. 나긴 나요. 네. 사실은 그 정도 차이는 뭐 일반적으로 팽팽한 경기에서도 네. 충분히 나올 법한 차이고 드래곤도 오히려 지금은 앞서고 있고. 네, 앞서고 있고요. 김포 팀이. 그러니까 김포 생각 잘해야 되는 게 이번 드래곤을 무리해서라도 먹을 거냐 아니면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힘을 좀 더 키울 거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는 지금 2코어가 완성되는 타이밍들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1코어가 완성돼서 이제 2코어로 막 달리는 중간 타이밍이다 보니까 한타가 분명히 쉽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백설공주 선수들은 이번 드래곤 무조건 가져간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지르가 마법의 영향을 먼저 구비했죠. 자, 일단은 뭉쳐있습니다. 다들 드래곤 주변에 모여있고 마오카이가 이제 순간이동으로 합류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길을 최대한으로 끌어오르겠다 생각이 보이네요. 거기다가 헤카림이 지금 3일체가 완성이 된 시점부터 주요 딜러진들을 물어준 다음에 딜러스만 만들어내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마오카이가 집에서 한번 쇼핑을 하고 드래곤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서서히 전진하는 김포팀입니다. 게다가 대치 구도에서는 아지르를 들고 있는 우리 원대 백설공주 선수는 더욱더 조합이 좋기 때문에 이번 드래곤은 주는 게 맞아 보이긴 해요. 자, 헤카림이 뒤쪽에서 와요. 미드를 중심으로 아, 이거 한타 잡네요. 맞았어. 맞았고 정확까지 빠졌습니다. 이거는 네. 줘야죠. 자, 근데 안 줄 생각인가요? 이거 헤카림 뒤쪽에서 파고 들어오면 진짜 말 그대로 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피지컬이 문제라는 게 저거 맞고 정화 써야죠. 사실은 뇌지컬이 더 있었다라면은 차라리 어차피 맞을 거라면은 그렇죠. 근데 일단 전멸 눌러놓고 맞고 나서 아 맞다 정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선수들이 완벽하게 대처를 못합니다. LC에 대해서
차라리 전멸 쓰고 피하기라도 했다면 그렇죠. 네. 아깝지라도 않죠. 심지어 상대는 맞는 거 보고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네. 억울하죠. 자, 그라우스. 그러니까 이게 한 판만이었으면은 맞고 정화는 결국 안 썼을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좀 덜 억울한데 전멸도 쓰고 맞고 정화도 쓰고 상대는 따라오지도 않고 무시하고 네. 드래곤 먹고 기분은 최악이죠. 확공감 가네요. 자, 6천 골드 차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렇죠. 저 아즈레의 타워도 무시 못하는 게 거의 기본 타워랑 비슷한 그 이상의 데미지를 보여주거든요. 오리아나 체력 관리 잘해야 돼요. 오리아나도 굉장히 중요한 한타에서 거의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솔직히 김인혜겸 김포 선수들이 한번 드래곤 가려고 했었는데 데일리 선수가 체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화와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었던 거거든요. 자, 바텀도 지금 이거 빠하고 있죠. 밀린 것 같죠 바텀. 허무하게 내줍니다. 탑도 압박받고 있고요. 이거 너무 휘둘리는데요. 탑 쪽으로 밀었어요. 움직이자니 이거 헷갈린 궁극기 있어서 밀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드 압박도 당할 수 있고요. 자, 캐넨. 저 헷갈린 어차피 못 잡는데 그냥 못 잡아요. 서지킨 게 낫지 않았을까요? 아쉽습니다. 이게 베인이 올라왔었다면 모르겠는데 헤카님이 지금 헤르메스의 신발과 막류의 두건을 둘렀기 때문에 그라가스 캐넨 마오카의 데미지로는 잡을 수도 없습니다. 자, 조금씩 휘둘리고 있습니다. 동선 낭비가 된 거죠. 자, 김인혜겸 김포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배치기 전멸로. 네, 각 안 주죠. 시야 없는데 네. 저기 나갈 리가 없죠. 그렇죠. 베인 순장식 많이 돌아가네. 이거 딜이 이러면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베인이라는 챔피언이 뭐 스태틱의 단검이라던가 유령 무늬가 나온 시점에서부터 강력한 데미지를 뽑는 챔피언인데 저런 식으로 은하살로 한번 꼬이게 된다라면은 데미지가 들어가지도 않죠 지금. 서서히 상대방 정글 쪽까지 시야를 확장시키고 있는 우리 원대 백설공주 팀. 이게 이런 식으로 대치고도 계속 흘러가봤자 김인혜겸 김포 선수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답인데 시야가 완전히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마오카이가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기도 애매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아이템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오리아나가 공허의 지팡이를 가긴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법 관통력 세팅은 주물력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파괴력이 있는 거지 마법 관통력만 있으면 그렇게 큰 파괴력을 보여주긴 애매하거든요. 오히려 애쉬 하나 끊어먹겠다. 창으로 시야업부 해놓고 마법의 수정화살 있거든요. 오리아나가 정화는 돌아왔고 아직 전멸은 없는 상태. 자, 헤카님이 바텀에서 라인 관리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챔피언들 일단 브라우미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한번 그냥 한번 들어가야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술도 폭발치 들어갔어요. 새로 좋아요. 헤카리 뒤쪽으로 텔레포트 잡아먹고요. 베인 긴장해줘. 베인 긴장해줘. 헤카리 충격파 잡았어요. 자, 한타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헤카리도 이렇게 되면 약간 뜨거워. 헤카리 잡고 근데 애쉬가 베인 봐야 돼요. 빙하균열 들어가고 오리아나 좀 찾아내면 안 돼요. 애쉬가 쓸어버리네요. 자, 헤카리 말 달리자 때렸습니다. 우와, 길이. 자, 슬로우까지 걸리고 마무리. 잘 싸웠는데 이게 진짜 잘 싸운 건 맞는데 아지르가 술통폭발 맺고 전멸로 뒤쪽으로 빠지면서 황제징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버텼고 그 다음에 헤카림이 뒤쪽으로 텔레포트를 타고 넘어왔기 때문에 퇴로가 완벽히 차단이 됐었던 상태였죠. 결국 그 이후에 한타 구도는 나쁘지 않게 잘 싸우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힘을 모두 집중시켜서 아지르에게 쏟아부었는데 아지르가 정말 기가 막힌 판단으로 잘 네. 살아갔어요. 테러 환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사실 딱 그거 말고는 살 방법 없었거든요. 네네. 딱 그대로 살았어요. 순간적인 판단력. 체리씨 궁극기 없는데 달려라 빨 달리자. 달려지네요. 달릴 수 있어요. 헤카린 6킬입니다 노데스. 분명히 그라가스가 이니시에이팅은 굉장히 잘 연 것 같은데 저기 빼고 다 죽는 그렇죠. 건데 네, 좁은 진영에서 황제의 진영 쓰다 보니까 캐넨의 궁극기도 무의미하게 들어갔고 애쉬 지금 크리디 넣고 있죠.
태클링 뒤에서 텔레포트 타고 넘어왔고요. 아, 저거 베이 눈치만 보다가 딜을 하도 못 넣었어요. 네,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아무것도 못하죠. 베인이 3타 한 번을 못 쳤네요. 네, 애쉬랑 맞대 싸우면서 지고 다른 챔피언이 눈만 맞춰도 네. 팀무빙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서 글로벌 골드 12,000 골드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할 만한 골드죠. 자, 애쉬도 순위당 식기. 진짜 지금 헤카님이 답도 없이 컸기 때문에 베인이 아이템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저 헤카림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베인 아이템이 시간 대비 잘 나온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시야 장악, 지금 블루 쪽에 완벽히 잘 해놨기 때문에 헤카림이 뒤쪽에서 파고 들어가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헤카림 미드 밀면서 상대 뒤를 계속해서 신경쓰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딜러진들은 앞포지션을 잡지 않고 뒷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헤카림이 저런 식으로 뒤에서 네, 자, 마법 수정화살? 맞았습니다. 좋은 진영이거든요. 자, 후속탄 없어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헤카림이 저런 식으로 어그로만 끌어주더라도 충분히 많은 이득 챙겨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는 2대2 마법 수정화살 없다고 본인들이 물기에는 예, 지금 힘의 차이가 좀 극명하기도 하고요. 미드 대피하고 있는 양팀. 어. 하지만 아파요. 썰어 말하죠. 자, 근데 일단 불협화음 데미지도 강력합니다. 헤카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카림 달려들면 진짜 다 터집니다. 탑라이너의 레벨 차이가 3레벨 차이가 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마오카이는 거의 퓨어 탱커 역할인 반면에 헤카림은 지금 딜킹 역할 둘 다 동시에 가능하거든요. 오, 딜리는 엄청 공격적. 자, 여기서 데일리 전멸 있긴 합니다. 솔통 공과 실수였죠. 진영이 안 좋아요. 저렇게 공격적으로 갈 타이밍이 아니었죠, 이거는. 그렇죠. 헤카림도 집에 있었고요. 자, 미도 한번 밀어봅니까? 자, 일단 힘으로 헤카림 왔어요. 헤카림 왔어요. 헤카림 왔어요. 거기다가 오리아나 전멸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 킴퍼 물렸어요. 자, 자, 오리아나 의식, 오리아나 충격파 의식해야죠. 충격파 계속 의식하고 있어요. 충격파 의식만 하다가 네, 아무것도 못하죠. 자, 여기서 베인은 공부로 준다. 충격파 쓰기 전에 보리 체력도 봐야 돼요. 자, 거기다가 매날리기로 딜러진들의 체력을 확인했다. 퇴로 차단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전사 하타 대승하네요. 우리 원딜 백설공주 오리아나 충격파도 못 썼어요. 눈치만 보다 못 썼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그리고 무빙 자체가 그 충격파를 의식하고 있었죠.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었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매날리기로 상대방의 딜러진들의 위치하며 네. 체력 상태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요. 조합이 우리 좋아요. 저 자르반 자체를 사실은 대세전 걸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초반에 특이한 갱킹 루트로 그걸 풀거나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교전 때마다 적의 어떤 적극적 이니시에이팅을 한번 차단하는 역할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넥쿠 선수가 한 번에 두 개 옥제기 이거 굉장히 크죠. 아, 결국 지금 이 우리 원딜 백설공주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충격파 밖에 없다. 네, 그것만 의식하면 한타가 너무 편해집니다. 14,000 골드 차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자라반이 대격근을 사용해서 오리안의 전멸을 뺀 게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도 한번 다시 그렇죠. 들어갈 법한 상황인데 저거 의식해서 빼야 됐었거든요. 이거 1차 타워 밀면 안 됐습니다. 타이밍 제어. 그렇죠. 헤카림 합류했고요. 여기서 그냥 과감하게 들어갔죠. 자라반 기차역을 넣어주고 헤카림 붙여보고 있고요. 지금 봐, 써야 돼 말아야 돼 써야 돼 말아야 돼. 뒤쪽에서 계속 의식하고 애쉬가 그렇죠. 공이 닿질 않아요. 나 매날리기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이 들려준 게 체력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네, 자 바로 쪽입니다. 바로 쪽 헤카림이 뒤에서 오리아나 삭제. 오리아나 또 충격만 못 썼거든요. 오리아나 없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베인도 사실상 지금 헤카림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네, 시간 대비 딜이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아, 정말 베인을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무빙을 해줬는데 치명타 444 죽창과 기창의 조합 다 뚫립니다. 헤카림이 치명타가 444가 들어갔어요. 아, 예. 조합 자체의 기동성 뭐 이런 부분에서도 밀리고요. 아직 무서운 게 없어요. 콕콕 니가 마오카이냐. 자, 이제는 좀 힘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고 있습니다. 17,000골드 차이 더욱더 벌어지고 있어요. 미드와 바텀에서 슈퍼 미니언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바로 버프 두른 채로 밀면 되는데
쪽으로 움직이네요. 백화점 10킬에 가시가보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백화미랄 챔프가 특히나 저렇게 그 점화 드는 세팅으로 들어갔을 때 생존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본인이 이제 전사할 것까지 각오하면서 한타를 해야 될 타이밍이 많이 나오는데 노댔습니다 지금. 네. 베인이 아무리 탱커 잡는데 용이한 챔피언이라고 할지라도 저런 식으로 아이템 갖춰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베인이 아이템이 멈췄어요. 아 여기까지 밀리면 3억잭이거든요. 경기 끝나기 직전입니다. 이거 충격파가 예술로 터져도 딜이 안 됩니다. 네, 이거 지금 오리아나 15레벨이기 때문에 충격파 3레벨도 아니거든요. 미니언에게 밀렸어요. 쌍님 포탑 하나. 아 이러다가 밀리고. 갑자기 애쉬가 활시위를 당길 수도 있어요. 자 슬토크 파일 제대로 들어가. 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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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즈라 밀어줬고 야 아즈르. 공격계 깔끔합니다. 경기 마무리되는 그림이에요. 이거 역전 없습니다. 살았어요. 이거는 네 넥서스 1.4 네 경기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대 백설공주가 김인에게면 김포팀을 2대1로 잡아내면서 2015 에르의 클레멘트 서머 오프라인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3경기 마저도 멋진 경기력이었습니다. 1경기 역전이 이쯤 되면은 진짜 역전한 김인에게만 기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실 1경기 역전을 통해서 뭔가 반전을 꾀해봤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기량 차이 그리고 조합을 짜는 능력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어요. 네네네. 자 비록 아쉽게 오늘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결승에서 네. 네, 뭐 대역전도 만들어내고 사실 준우승이라는 것이 그렇죠. 쉽지 않은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못한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 우리 근데 백설공주 팀이 승리를 차지했고 이제서야 뭐 아쉬움의 웃음 그리고 이쪽은 네 활짝 웃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저 미드 선수 누가 봐도 참 닮았어요. 인프 선수랑 그 체이서 선수인가요? 좀 섞은 느낌. 네 약간 섞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선수들 좋아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기가 뭐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 원딜 백설공주가 우승을 했고 김인에게면 김포가 준우승을 하겠습니다. 1경기는 정말 역대급. 예, 그렇죠. 역대급이라는 표현. 올해가 아니라 모든 어떤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의 역사를 합쳐서 역대급 역전승이 아닌가. LCS에서 뭐 이런 경기 있나요? LCS에서 만 골드는 역전승이 가끔 있는데 솔직히 네. 2만 5천 골드는 역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마추어 리그이긴 하지만은 정말 예. 멋진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김인의 경기포가 1경기는 역전승을 거뒀었고 2경기 3경기는 우련될 박설공주가 한수위의 기량을 일방적으로 선보이면서 연승 끝에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김인에게면 김포 선수들이 이제 비록 준우승이라는 조금 아쉬운 네. 이제 우승이 아니라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첫 번째 경기 2만 5천 골드를 역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팀이거든요. 다음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 오늘 백설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클랜베트 우승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수들 똘똘 뭉쳐서 예, 챌린저스 코리아, 코리아. 또 더 나와서는 챔피언스 코리아 예, 월드 챔피언십까지 도전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시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식을 진행을 해볼 텐데 시상식에 앞서서 오늘 활약해준 두 팀 간단하게 또 우승한 우리 백설공주 팀과 간단하게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라이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경기 사실은 뭐 1경기부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1경기 좀 대역전을 당했어요. 만 제가 기억하는 만 5천, 만 2만 5천, 2만 6천 뭐 그 정도 차이가 됐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게 저희가 너무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근데 느긋해 보였는데 오히려 막 즐기는 듯한 그런 인상이 아, 처음에는 이게 즐기면서 하다가 이제 빨리 끝내야겠다는 그러니까 한타 계속 지니까 네네. 빨리 끝내야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급해져서 오히려 더 분위기가 악화된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빨리 끝내려다가 오히려 좀 일을 그르쳤다. 1경기 끝나고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네. 팀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래도 그 쉬는 시간 타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형들이랑 아, 천천히 해서 패승승 해보자 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고 2세트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머리는 또 어디서 잘랐나요? 머리가 약간
야, 뭐 냄비뚜껑 그 자리인 것 같은데 본인이 제일 막내예요? 네. 아, 오늘 탑라인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경기 전설 딱 뜨면서 헤카림 자신 있었나요? 솔직히 자신 있진 않았지만 저 원래 버스 타려고 헤카림 했거든요. 아, 그런데 오늘 운전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든든한 원딜 약간 외모는 약간 마청 같은데 아 정글러 외모는 약간 마청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스무 살이니까 아 스무 살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제 나이 또래인 줄 알고 네. 예, 오늘 사실은 오프라인 올라오면서 많은 또 우승 후보 클랜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우승할지 예상 좀 했었나요? 아까 이제 그 클랜 배틀 조직하던 이하나로 팀이 떨어진 뒤에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마이크 좀만 가까이. 예.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 자신감 붙어가지고 계속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네. 위아나도 팀만 떨어지면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 네. 아, 사실상 그동안은 좀 위아나도 팀이 많이 좀 계속 독식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 자신감이 어느 정도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거기 딱 떨어진 순간 분위기가 포텐이 엄청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거 떨어지고 보자마자 갑자기 저희 바로 앞자리였거든요. 제가 떨어지니까 우리 우승할 수 있다. 네, 소리 지르는 거 보고서는 이제 거기서 딱 분위기 탄 것 같아요. 아, 거기서부터 분위기를 탔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드라이너도 잠깐 얘기 나눠볼게요. 네. 외모가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누구 많이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임프 많이 닮았던 거. 임프 선수. 제가 보기엔 임프 선수랑 진해의 네. 그 정글러. 최인선 선수랑 약간 섞은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2, 3경기에서 이기고 나서 참 힘들어. 아, 이기고 나서 너무 좋았다. 사실 네. 미드라이너기 때문에 특히 뭐 아질 3경기 아질 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훌륭했는데 좀 네. 부담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아, 부담 굉장히 됐죠. 아, 부담 굉장히 됐는데 네. 팀에서 누가 오늘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다섯 명 중에 한 명 꼽자면. 원딜러가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원딜러가? 네. 아, 알겠습니다. 원딜에게 한번 마이크 한번 넘겨볼게요. 오늘 뭐 원딜이 제일 잘했다는데 본인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본인이 인정할 정도로 뭐 자신감 있었어요? 1경기 패배하고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는데 아, 그래도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멘탈은 괜찮아서 좀 미안했는데 던져가지고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아, 본인이 약간 던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좀 미안했다? 계속 아지르한테 패달당해가지고 그래도 표정이 이렇게 안 좋군요 지금. 기분은 굉장히 좋은 거 맞죠? 네. 아, 근데 그 표정이 무표정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우울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서포터 분들께도 한번 간단하게 오늘 우승하신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위원하러 팀 때문에 결승 와도 질 것 같았는데 떨어져가지고 말했듯이 되게 그때부터 삘 탔거든요. 아, 요새에서 되게 기분 좋고 마이크 좀 가깝게 다음번에도 또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죠.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다음 시즌에 이제 클랜 배틀이 아니라 이제 챌린저스 코리아를 가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자격까지 얻게 됐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좀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연습 많이 하겠다. 네. 팀이 뭐 팀원을 뭐 바꾸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바뀔 것 같아요. 미드가 중국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미드 중국 갑니까? 약간 외모가 중국 필이긴 한데. 네. 다음 시즌에도 뭐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 네, 다음 시즌에도 열심히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좀 외모로는 주장인 것 같은 팀에게서 오늘 우승한 소감하고 또 다음 챌린저스 코리아 각오 한마디. 일단 저희가 이제 미드 파라독스 선수가 중국을 가가지고 새롭게 용병을 해서 한 10판도 안 맞춰봤는데 아, 그렇군요. 스크림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대회 당일 이렇게 많이 품이 올라가지고 정말 괜찮았던 것 같고 이제 중국 가서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챌린저스 코리아 때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 확실히 인터뷰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한 우리 백설구두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상식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상에는 좀 도움을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라이엇 코리아의 우리 김우진 차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준우승 시상입니다. 비록 뭐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정말 1경기 기적과 같은 대역전극 그리고 뭐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우리 김포팀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네, 김포팀에게는 200만 원의 준우승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한번 다 같이 포즈 한 번만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 좀 웃으면서. 네,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바로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아나더 팀만 없으면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 결국에 그 우승을 차지했던 바로 백설공주 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우승을 통해서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됐고요. 차기 챌린저스 코리아 시드까지 얻게 됐습니다. 카메라 보면서 한번 한방울 한번 크게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상에 도와주신 우리 김우지 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클랜 배틀 2015 클랜 배틀 서머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아나더 팀이 좀 아쉽게 패배하는 이변 속에서 백설공주 팀이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백설공주 팀 같은 경우에 또 차기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활약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머 시즌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즌, 아마 윈터 시즌 혹은 그 다음 시즌이 될 텐데요. 어떤 팀이 클랜 배틀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 바로 내일 챌린저스 코리아 또 결승전이 이곳 신도림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또 후원사인 네네치킨의 시식회까지 열리게 되니까 과연 다크울구즈와 에버클랜 이 두 팀도 이 클랜 배틀에서 활약하던 팀들인데요. 과연 누가 우승하게 될지 내일 결승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설공주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이번 클랜 배틀 서머 시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